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우셨을까요? 그들은 잠시 전만 해도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노예 제도가 어떠냐면 애굽의 노예 제도에 관한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서 끔찍했습니다. 그들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놓았고 신발도 신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혹사를 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들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시면서 한 가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너희 집에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이 재앙은 심판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무슨 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르라는 양의 피를 말합니다. 너희 집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바르면 너희가 이 집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피를 바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를 볼 때에 그 피는 어떤 피인가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라고 하는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시면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집에 하나님께서 바르라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피가 발라진 이날을, 양이 죽은 이날을 가리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양을 죽은 이날, 양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던 이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유월절 날 양이 죽었는데 이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약 1500년 간격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양을 죽인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신다는 구원이 임한다는 이 사건은 곧 이 땅에 1500년 후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내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는, 오늘 심판이 지나가버리고 재앙이 지나가는 구원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약 1500년 후에 일어날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인류 구원의 사역을 모세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양의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아벨의 얼굴을 보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벨의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 강좌입니다.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예물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늘 앞에 나갈 때 양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양은 죽은 양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이 의인인가요? 아벨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벨이 선한 사람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벨도 죄인이었고 가인도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혈통을 타고났던 아벨도 가인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왜 아벨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로운 자요 믿음이 사람이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다. 아벨의 예물이었던 것입니까? 양입니다. 이 양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 손에 예수의 그릇대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대신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양을 예수 그릇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벨 손에 죽은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십니다. 예물에 대하여 증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를 오늘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지가 개백해도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머니 마음에 발랐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 가리니.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 앞에서 앞에 가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을 앞에 세우시냐면, 왜 홍해바다를 갈라냅니까? 왜 만나를 내려주십니까?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오르게 합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출입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합니다. 유월절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유월절 사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줍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 세웁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시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사 오늘 시간 불기둥 세워주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보세요, 허무해집니다. 결국은 그것을 내가 목적을 이루었다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공허하게 찾아오는, 풍선은 불면 불수록 커지지만 언젠가 터져버립니다. 터질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미쳐서 세상 것 가지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열 가지가 자유해지고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 가지 축복은 분명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여 이 민족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자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종의 신분이 끝나버립니다. 노예 생활은 그날로 끝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종살이 같은 이런 성경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내 집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런 모든 저주가 끊어져버리는 고난의 세월이 마감되는 오늘 시간 진정한 예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게는 이제 고난의 세월이 끝났고 나는 이제 세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인하여 그들은 노예 신분에서 이 사람이 자유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구원 받았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 땅을 떠나면 천국으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제는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 모든 것이 마감되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세 번째는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 영혼의 자유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애굽의 시대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믿음 생활에 앞선 신앙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으려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오늘 이 시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오늘 그분을 말미암아 내가 모든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그러한 신분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육체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 때는 이 사람은 육체의 자유가 없습니다. 늘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 나는 예수를 통해 말미암아 나는 육체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육체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 가운데 늘 몸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시간에도 고통 중에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내 가정에 내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어떤 질병이든지 모든 질병의 저주가 오늘 밤에 떠나가고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내 몸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죽음으로 가정이 회복됩니다. 노예로 있던 그들은 가족들이 항상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 사건을 인해서 이제는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회복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오늘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며 특별히 한국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오늘 연합하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께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놀라운 사실은 왜 제가 전자에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모든 인생 전체를 결산하는 마스터키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늘 노심초사입니다. 내일을 걱정합니다.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질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전까지 상전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폐물이 산더미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전까지 노예로 있던 사람이 주인으로 섬기던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합니다. 했더니 애굽 사람들을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 마음 스스로 주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를 입히게 하시니까
잠시 전까지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사람은 물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족이 자유해져버립니다. 한 개인이 자유하고 가정이 자유할 뿐 아니라 민족 전체가 자유해집니다. 이때 출굽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정 20세에서 50세 남자만 60만 명이 한꺼번에 출굽됩니다. 여기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의 이스라엘 대민족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뭘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인하여 민족이 회복됩니다. 430년 주권이 회복되버립니다. 우리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날만 새면 새로운 또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일발, 어쩌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인해서 민족을 해방시키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죄삼 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 이 민족은 오늘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 같이 우리 민족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오늘 믿으며 여러분에게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여덟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리고 시킬 때 따라서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은 세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깨달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 환경이 기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 있습니다. 성경은 아홉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환경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그들은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마음대로 이동도 못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내가 가고자 싶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납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자유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유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사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여러분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앞에 가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 내 인생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나 앞서 가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나를 지켜주시고 하늘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굳게 서서 다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말입니다. 근심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염려의 종이 되지 말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 믿음만 내가 가져버리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너 굳게 서라. 어떻게 굳게 서냐? 믿음에 굳게 서다. 그리고 항상 내사가 긍정적이 되고 내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르세 너를,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은 늘 생명의 성령이세요. 내게 생명을 주세요. 내게는 절대로 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오늘 여러분 해방받은 걸 믿습니까? 해방이란 말은 자유함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근심도 내려놓으세요. 염려도 내려놓으세요. 두려움도 내려놓으세요. 내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사랑성들은 사적을 쓰게 들어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에 그런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장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불탄 냄새도 없고 세 명이 들어갔지만 그들은 걸어나왔습니다. 사적을 들어갔던 다니엘도 걸어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사적을 속에서 아니면 불 속에서 내가 고난 당한달지라도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편 23편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런 시를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시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의 시를 지어 노래할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닥칠 때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해가 되어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다져가지고 더 축복하시려고.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죄 사함 받았고 이제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부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예수를 증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때때로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한 그 비판 네가 비판받는다. 성경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자 우리 인사하세요. 정죄하지 맙시다. 사람은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정죄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 죽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양이 죽은 이 날을 가리켜 해의 첫 달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해의 첫 달, 정월달입니다. 1월달로 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1월달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만약에 유월절 양이
모세 시대에 죽었던 이 유월절 양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1500년 후에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다면 우리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해와 달을 바꿔야 됩니다. 분명 출애굽기 12장 2절은 유월절 양이 죽은 날을 시작으로 해서 달이 시작, 해의 첫 달이 되라고 했습니다. 연도를 바꾸고 날짜를 바꾸고 달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정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달력이 바꿔집니다. 해가 바꿔집니다. 그 사건이 2016년 우리가 서는 연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씌어진 달이 시작, 모든 연대가 바꿔집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 인류 역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BC 역사가 있습니다. BC 역사를 가르쳐 주전 역사라고 말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새로 시작되는 역사를 가르쳐 AD 역사로 말합니다. 주후 역사, 에나 도미네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연대 2016년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새로 시작된 연대입니다. 이 연대는 전 세계에 다 쓰고 있습니다.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다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이 모든 인류들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러므로 과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역사가 새로 씌워졌다면 우리 인생의 개인 역사도 새로 씌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슨 얘기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역사가 있었어요. 내 인생 역사가.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때부터 새로운 연대가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BC 역사와 AD 역사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역사가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역사가 있는데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진정으로 내 인생에 오직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항상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 역사에서 나타나는 오늘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들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우시고 홍해바다를 갈라내시며 반석을 쪼개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합니다. 주여 내게 홍해바다 같은 곳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반석을 쪼개서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 내게 물을 주세요. 생수의 강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영적으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